안녕하시죠? 원시연합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식당에 오신 두분 손님이 계셨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두 분이 다좀 탤런트가 오셨나? 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인데 탤런트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. 이제 스케치를 하고 나면 이 탤런트 중에 이분과 비슷한 사람이 좀 많이 있죠. 근데 탤런트는 나중에 보니까 아니신 것 같고 참 타고난 미남이십니다. 조금 더 이제 거진다 그려보면 이제 좀 나타나겠죠. 여기 에코마트 살짝 있어요. 아주 멋있죠.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멋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부딪힌 게 아주 멋있습니다. 시원스럽죠? 하나, 둘, 셋. 여기 맞는데요. 사이즈가 맞는데 하여튼 탤런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좀 진하게 들어가면 더 알겠죠? 여기서 머리가 약간 싹 돌려서 나온 것도 있고요. 어때요? 탤런트 같지 않으세요? 어디서 많이 보였던 분? 탤런트분들 같죠?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. 저 인포메이션은 이제 제가 이제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포천에 있는 세아 리조트에 관계되시는 분 같아요. 그세분 다, 두 분, 두 분이 오셨는데 두분다 탤런트 같으신 분이고, 또 그분들이 소개해 준 사람을 방금 전에 그렸어요. 이분도 저기 거기에 관계되신 분 같아요. 그죠? 제니스 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인포메이션을 받았고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소개해 주신 것 같고. 앞에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.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. 사인 들어가겠습니다. 짱구야, 오늘 며칠이지?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20일로 해야 돼요. 왜냐면 밀리는 게 많죠. 이제 그 제니스 킴 이분은 어저께 그려 올렸고요. 이제 오늘 이분 그렸고 또 앞에 같이 오셨던 남자분 또 탤런트 같은 분또 계셔요. 그분 또 그려야 됩니다. 우리 식당에는 좀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셔요. 스타분들도 오시고 그립니다. 자. 그러면 이분도 역시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놓고 작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원본은 식당에 걸어놓을게요.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